네, 안녕하세요. 정승진 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어드레스에 관한 영상인데요. 어드레스는 준비 자세, 그러니까 볼을 치기 전에 스윙하기 전에 하는 준비 자세, 뭐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고요.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준비 자세, 기본 자세가 잘 돼 있어야지만 좋은 스윙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어드레스는 하기 전에 무슨 기본 자세, 준비 자세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뭐 다른 의미로 본다면 내 몸을 내가 공을 보내고자 하는 방향, 그 한마디로 뭐 기대겠죠. 핀 방향으로, 홀 방향으로 몸을 잘 정렬시키는 것도 어드레스의 한 몸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간단한 예로 내가 아무리 좋은 스윙, 좋은 샷을 해도 내가 방향 쓰는 것 자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보고 섰다면 공이 이상한 대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점에서 어드레스 때 내 몸을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정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드레스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번 시간에 제가 그립 잡는 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거기에 연결해서 이어서 어드레스를 하는 법. 저번에 이제 그립 잡는 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골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골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좀 했었는데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로 골프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골프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이해하기 편하고 이해하시기 편하게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립, 어드레스, 다음은 스윙이겠죠. 기초적인 스윙부터 어느 정도 풀스윙까지 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영상을 쭉 제작할 예정이고요. 원래는 뭐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 할 생각이 없긴 했었는데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제 그립, 어드레스, 뭐 기초 스윙부터 쭉 해서 이제 풀스윙까지 영상을 쭉 제작을 해놓으면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골프를 잘 모르시는 분들, 골프 입문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근데 다만 조금 주의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은 점이 골프란 운동 특성이 이렇게 영상만으로 아니면 책일 수도 있겠죠. 영상이나 그런 책이나 이런 것만으로 배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골프란 운동 특성상 내가 맘먹은 대로 뭐 하는 거랑 아니면 실제로 되고 있는 거랑 굉장히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간단한 예로 나는 스윙을 여기까지만 올려서 공을 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뭐 여기까지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굉장히 조금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간단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내가 하려고 마음먹은 동작이랑 실제로 되고 있는 동작이랑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꼭 누군가가 옆에서 봐주면서 체크해주면서 점검해주면서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골프를 처음 입문하신다거나 아직 골프를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가까운 연습장이나 그 좋은 연습장에서 실력 있는 강사님, 실력 있는 프로님한테 꼭 레슨을 받으면서 골프를 배우시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드레스 자세를 알아보기 전에 어드레스를 이제 시작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어드레스를 항상 시작할 때 이러한 방법으로 시작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시작하시면 좋냐 하면 우선 그립은 저번 시간에 배우셨으니까 그립은 잘 잡고 있다는 전제 하에 그립을 잘 잡은 상태에서 클럽을 공 뒤에 정확히 정렬을 하고요. 공 뒤에 정확히 정렬을 한다는 거는 제가 저번 시간 그립 잡는 방법일 때도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근데 클럽을 정확히, 그러니까 내 볼을 보내고자 하는 타겟 방향으로 클럽을 정확히 정렬시킨 상태에서 그립을 잡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클럽을 정확히 내가 공을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렬을 시킨 상태에서 양발을 모은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때 양발을 모은 상태니까 양발 사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양발 가운데쯤에 이제 볼이 있겠죠. 그리고 볼하고 내 몸하고의 거리는 그냥 우선 당장은 좀 편한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제 본격적으로 뭐 다 스탠스를 다리를 얼마나 넓게 벌리고 뭐 무릎 자세나 골반을 어떻게 굽혀주고 하면서 그런 걸 이제 배우시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클럽만 정확히 놓고 양발을 모은 상태로 그냥 편하게 굽힌 상태로 이 상태로 어드레스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렇게 어드레스를 시작하시는 이유는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탠스라고 그러죠. 발을 어떻게 넓게 벌리고 어떤 식으로 발 모양을 할지, 이제 그걸 할 때 보통은 처음에 골프를 시작하시면 7번 아이언이나 뭐 때에 따라서 6번 아이언, 뭐 8번 아이언, 요런 6번, 7번, 8번 이 정도 번호의 클럽으로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이 클럽 같은 경우에는 볼 위치가 내 스탠스, 내 발 넓이 중간쯤에 위치하는 게 가장 좀 무난한 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클럽을 정확히 놓고 양발을 모은 상태에서 양발을 좌우로 똑같은 넓이로 벌려주시면 자연스럽게 공이 내 스탠스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을 위치를 잡기 편하다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네. 두 번째 이유로는요. 연습장, 처음에 골프를 배우시면 연습장에서 시작을 하시겠죠. 근데 이제 국내 연습장 같은 경우에 대부분 매트 위에서 치게 되어 있는데, 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모양 자체가 이렇게 뭐 직사각형으로 딱 되어 있기도 하고, 그 매트마다 어느 정도 이제 볼 매트나 내 스탠스 발판 매트나 어느 정도 뭐 라인이 그려져 있어 가지고 이제 그 라인에 맞춰 쓰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어떻게 내가 몸을 정렬하고 클럽을 어떻게 놓고 쓰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배우셔 가지고 실제 필드를 가시면 실제 필드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잔디밭 위에서,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 위에서 내가 어떻게 클럽을, 어느 방향으로 내 클럽을 정렬을 하고 내 몸도 어떤 방향으로 정렬을 하고 이런 거를 혼자 다 결정해 가지고 스윙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실제에서 이제 해야 되는 동작들을 좀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 물론 제가 나중에 이런 클럽을 놓고 몸을 정렬하고 이런 이제 에임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도 이런 내용도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영상으로 다룰 예정이긴 하지만, 우선 오늘 어드레스를 하는 법 영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를 시작을 하면 나중에 필드에서도 이제 에임을 하고 방향을 쓰는 거에서 조금 더 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좀 미리 몸에 좀 숙달시켜 놓는다는 느낌으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실제 필드에서는 이렇게 내 방향 쓰는 거를 도와주는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클럽 먼저 정확히 놓은 상태로, 그러니까 클럽이 내가 볼 날아가는 방향으로 정확히 놓은 상태에서 그 클럽을 기준으로 내 몸을 정렬하는 느낌으로 이제 어드레스를 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미리 연습장에서 배우시는 연습장에서 미리 조금 몸에 익혀놓는다, 뭐 숙달시킨다, 미리 연습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클럽을 정확히 볼 뒤에 놓고 양발을 모은 상태에서 이제 어드레스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하실 거는 내 스탠스입니다. 이제 발을 얼마나 넓게 쓰고 이제 발을 어떤 모양으로 쓸지 결정하는 건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클럽을 정확히 놓은 상태에서 양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지금은 양발 사이에 볼이 있겠죠. 볼 위치가. 네, 그 상태에서 양발을 좌우로 똑같은 넓이로 벌려서 어깨 넓이 정도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어깨 넓이라는 게 굉장히 좀 상징적인 넓이이긴 한데,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어깨 넓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깨 넓이라는 게 꼭 어깨 넓이만큼 딱 쓴다기보다는 어깨 넓이를 정도로 쓰면 내가 힘쓰기 좋고 좀 움직이기 편한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넓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 스탠스 같은 경우도 너무 넓어버리면, 골프는 기본적으로 몸을 회전하는 운동인데 너무 넓어버리면 몸 회전에 방해가 되고요. 반대로 너무 좁으면 몸이 회전할 때 굉장히 좌우로 흔들리겠죠. 이런 점에서 어깨 넓이 정도로 내가 몸이 움직이기도 편하고 어느 정도 안정감 있는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어드레스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골프는 몸을 회전하는 운동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골프 스윙에서 가장 기본이죠. 몸이 회전해가지고 그 회전의 힘을 이용하고 회전의 그 파워, 원심력을 이용해서 공을 멀리 치는 게 어떻게 보면 골프의 단순한 기본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회전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감 있고 균형감이 중요하거든요. 안정감이나 균형감을 내가 잃어버리면 정확한 회전이나 파워 있는 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드레스 같은 경우도 좀 어드레스, 뭐 물론 모든 스윙이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 어드레스에서는 그 안정감 있고 균형감 있는 준비 자세를 잘 준비해 주셔야지 나중에 스윙을 할 때 맘 놓고 내가 회전을 해서 공을 세게 칠 수가 있다는 점. 그것도 이제 오늘 어드레스 영상을 보시면서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그런 부분도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선 그런 식으로 스탠스를
손을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셨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공의 위치는 이제 가운데로 발을 모은 상태에서 좌우로 똑같이 벌리셨으니까 자연스럽게 공 위치는 가운데가 되겠죠. 이제 내 스탠스의 볼위치가 가운데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7번이나 6번이나 8번 아이언 정도 기준으로 가운데로 위치한다는 거고, 물론 다른 클럽, 좀 긴 클럽이나 짧은 클럽으로 바뀌면서 조금 조금씩은 위치가 바뀌긴 할 거예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선은 처음 입문하실 때는 7번 아이언으로 꽤 오랫동안 스윙을 배우셔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7번으로 스탠스는 공 가운데 위치해 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발의 모양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11자 모양이 아니고 약간 뭐 굳이 각도로 따지면 5도에서 한 10도 정도 약간 8자 모양으로 약간 바깥으로 조금 벌려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골프는 몸이 회전하는 운동이죠. 양발이 살짝 바깥으로 벌려주시면 몸을 회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로 너무 과하게 많이 벌리면 이렇게 무릎이나 골반이 좌우로 흔들릴 수가 있겠죠. 회전할 때 이런 식으로.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동작이고, 반대로 너무 안짱다리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안쪽으로 모은 형태의 발 모양이나 완전한 11자 모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회전에 약간 제약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안 좋기 때문에 약간은 살짝 바깥으로 벌려서 몸이 잘 돌 수 있게, 안정감 있게 잘 돌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스탠스는 이제 완성이 되신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실 거는 네, 무릎과 골반을 어떤 식으로 굽혀야 되는지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스탠스를 잘 하셨으면 이제는 내 상체와 무릎을 얼마큼 숙여야 될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옆에서 보시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옆에서 보시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클럽을 정확히 정렬을 하고 양발을 모은 상태에서 양발을 좌우로 똑같이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면 자연스럽게 공은 내 스탠스 중간에 있겠죠. 그리고 발은 약간 바깥쪽으로 팔자로 벌려서 몸이 잘 돌 수 있게 해주시면 스탠스는 완성이 되셨고, 이 상태에서 이제 클럽을 든 상태에서 몸을 편하게 쭉 핀 상태에서 이제 상체를 숙여 보겠습니다. 상체를 숙이는 거는 뭐 인사하듯이 이렇게 상체를 숙이는 느낌이 아니라 골반 부분을 뒤로 쭉 빼서 골반 부분을 좀 접어준다는 느낌, 골반 부분에 좀 각을 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인사하듯 그냥 숙여버리시면 이게 등 부분이 굉장히 굽게 되거든요. 등이 굽어있으면 몸을 회전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기 때문에 등을 핀 상태로 상체를 굽힐 수 있는 방법은 골반 부분을 뒤로 쭉 빼서 굽혀주시는 겁니다. 얼마만큼 빼야 되는지는 골반을 최대한 많이 빼면 뺄수록 이런 식으로 체중이 뒤꿈치에 실리시거든요. 네, 체중이 뒤꿈치에 많이 실릴 정도까지 골반을 많이 빼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굽혀주시면 자연스럽게 뒤꿈치에 있던 체중이 약간 앞쪽으로, 정확하게는 내 발바닥 보시면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 있죠. 발바닥은 이제 아치 형태로 생겼으니까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 움푹 들어간 부분이 발바닥에서 대략 가운데 위치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 그 움푹 들어간 부분에 체중이 실리시면 잘 되신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클럽을 든 상태로 골반을 최대한 뒤로 많이 빼고 발 뒤꿈치에 체중이 실릴 정도까지 골반을 최대한 뺀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만 그려주시면 체중이 발 가운데쯤 실리게 되는데, 지금 정도까지 골반을 접어주시고 무릎을 살짝 굽혀주시는 정도가 내 골반이나 내 허리나 무릎을 정확히 굽힌 각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골반이나 무릎을 굽히는 각도 같은 경우에는 뭐 신장이나 뭐 팔의 길이 뭐 이런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많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좀 정리를 해서 클럽을 정확히 정렬시킨 상태에서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볼은 가운데 위치, 내 발은 살짝 바깥으로 벌려서 스탠스를 취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골반을 최대한 뒤로 빼고 무릎을 살짝 굽혀서 네, 상체를 굽혀주시고 무릎을 굽혀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이 어느 정도 펴져있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체크하시면 좋은 게 등을 핀다는 거하고 허리를 핀다는 거하고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뭐 레슨을 하다 보면 등을 피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허리 부분에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허리가 굉장히 좀 아프기도 하고 오히려 이런 동작은 내 복근 부분에 너무 힘이 들어가서 몸 회전하는 경우를 방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허리는 최대한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펴야 되는 부분은 요 등 부분이죠. 등 부분. 등이 이렇게 굽어있는 게 아니고 등 부분을 핀다는 느낌이 잘 된 느낌이니까 그것도 체크하고 점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립을 잘 잡고 있는 상태에서 클럽 정확히 놓고 양발 좌우로 벌려서 어깨 넓이 정도까지, 볼의 위치는 정확히 내 스탠스 중간으로, 그리고 양발은 살짝 바깥으로 벌려서 몸이 회전하기 좋게 만들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클럽을 편하게 든 상태에서 골반을 최대한 뒤로 많이 빼주시고 무릎을 살짝 굽혀서 자세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서는 클럽을 부드럽게 천천히 땅으로 내려보세요. 땅 쪽으로 내려보세요. 공을 없이 한번 해봐야겠네요. 지금은 클럽을 부드럽게 쭉 내려서 땅에 달 수 있을 정도까지. 클럽을 땅에 달려면 아마 조금 더 숙인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세운다거나 이렇게 조절이 필요하실 거예요. 쭉 내서 클럽이 땅에 닿는 순간 정도가 내 볼하고 내 몸하고의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러운 좋은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이 어드레스가 굉장히 이제 몸에 많이 숙달이 되어 있고 많이 해본 자세이기 때문에 이런 동작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클럽을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드레스 자세를 취했지만 클럽을 부드럽게 땅에 내려도 클럽이 굉장히 이상한 데 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좀 좀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조금 더 숙인다거나 조금 더 핀다거나 해가지고, 정확한 자세는 클럽을 어드레스를 취하셨을 때 내 그립, 왼손 그립하고 내 몸 허벅지 있죠, 왼손 허벅지 사이 정도가 그냥 주먹 하나 정도, 주먹 두 개 정도 정도 거리가, 주먹 하나 정도가 좀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 거리면 제일 적당하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아마 너무 멀다면 체중이 굉장히 앞으로 쏠릴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가깝다면 오히려 체중이 너무 뒤꿈치 쪽으로 실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이 내 발 가운데쯤에 위치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내 클럽이나 내 볼하고 내 몸하고의 거리를 좀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면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도 뭐 신체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혀 다른 자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꼭 처음에 입문하실 때는 누군가한테 점검해주고 체크해주고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어느 정도 어드레스 자세의 기본 정도는 잡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발을 가지런히 모은 상태로 클럽을 정확히 공 뒤에 놔주시고요. 그리고 양발을 똑같이 좌우로 벌려서 어깨 넓이 정도, 이제 볼의 위치는 내 스탠스 중간이 되겠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양발은 살짝 바깥으로 해서 좀 몸 잘 돌 수 있게, 몸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면 스탠스는 이제 완성이고, 그 상태에서 골반을 최대한 뒤로 많이 빼고 무릎을 살짝 굽혀서 자세를 잡아주시고, 클럽을 이제 부드럽게 내려서 공 뒤에 놓을 수 있는 정도까지. 클럽을 이제 부드럽게 내리면서 조금 더 숙이든, 조금 더 피든, 조금 가까이 가든, 조금 멀리 가든, 요거를 조금 조절을 해서 나한테 맞는 자세를 만들어 주셔야겠죠. 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어드레스 어느 정도 완성이 되신 겁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아마 잘 따라하셨으면 오늘 기본적인 어드레스의 자세는 잡힌 상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게 내 머리의 위치, 내 그립의 위치, 그리고 양팔의 위치를 점검해 보시면 되는데, 머리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아마 지금 동작을 잘 따라하셨다면 아마 좋은 위치에 있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어드레스를 하든지 간에 우선은 머리의 위치는 내 스탠스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좀 더 고급 골프나 상급 골프로 올라가시면 내가 치고자 하는 이제 샷에 따라서 조금씩 머리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지금 배우시는 단계에서는 어떤 클럽이든지 간에 내 머리 위치는 내 스탠스 중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번이나 7번 아이언, 8번 아이언은 내 볼 위치가 중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머리 위치하고 볼 위치는 똑같은 위치. 그렇죠. 그러니까 어드레스를 잘 하신 상태라면 아마 내 머리 위치가 공 바로 위에 있는 정도가 되실 겁니다. 이 상태만 유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그립의 위치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정확히 이제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머리 위치까지 잘 돼 있다고 보셨으면, 이제 그 다음에 그립의 위치인데, 그립의 위치는 어드레스를 하시는 분이 이제 보는 시각 기준으로 했을 때 공보다 내 그립이 약간 더 왼쪽, 약간 더 앞쪽, 공 나가는 방향 쪽이겠죠. 약간 더 앞쪽으로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클럽이 약간 앞으로 이제 기울어진 형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클럽이 길고 짧고 상관없이 모든 클럽을 우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공보다만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해주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골프는 정면에서 보시면
네, 클럽이랑 그립이 스윙을 하면서 이제 원을 그리게 되는데 클럽 헤드가 그리는 원이랑 그립이 그리는 원이랑 좀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클럽 헤드가 그리는 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먼저 움직여야지 좋은 스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손의 그립의 위치가 잘못돼서 뭐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다면 클럽이 먼저 움직이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쁜 원이 안 나오고 좋은 스윙이 안 나오겠죠. 스윙을 스타트할 때 클럽 헤드가 먼저 움직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은 손을 공보다는 약간 왼쪽으로 해줘야지 좋은 스타트, 좋은 스윙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작을 뭐 핸드 퍼스트라 그래가지고 손을 앞쪽에 둔다는 의미로 부른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양팔의 모양인데요. 양팔 같은 경우 약간 좀 비스듬하게 보기를 편하실 것 같은데. 어드레스를 잘 하신 상태에서 뭐 지금 당장은 양팔을 다 펴고 있는 상태이시겠죠. 이 상태에서 그냥 왼팔은 핀 상태대로 유지해 주시면 되고 오른팔은 살짝 굽혀 주시면 되는데 이제 왼팔을 피는 각도는 정말 뭐 짝대기처럼 힘을 줘 가지고 쫙 피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팠다 하는 정도로 그냥 부드럽게 살짝 오히려 살짝 굽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힘을 뺀 상태로 그냥 폈다 하는 느낌 정도만 갖고 계시면 그 정도만 해 주시면 되고 오른팔 같은 경우에는 살짝 굽혀주셔야 되는데, 팔꿈치, 이렇게 보셔야 편하시겠네요. 팔꿈치가 이렇게 바깥을 보도록 굽히는 게 아니고, 팔꿈치를 약간 돌려서 내 몸 쪽으로 살짝 붙을 수 있게, 오른팔을 살짝 굽혀주시면 됩니다. 골프 치는 스윙을 많이 보셨으면, 몇 번 보셨으면 알 수가 있는데, 오른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윙을 시작을 하면 이제 거의 바로 굽혀지면서, 오른팔이 거의 바로 굽혀지면서, 클럽이 움직이는 거를 방해하면 안 되거든요. 오른팔이 계속 펴져 있다면, 굉장히 스윙 올라가는 걸 방해하겠죠. 오른팔이 굽혀줘야지 채가 올라가는 클럽이 올라가는 걸 이제 방해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짝 굽혀서 스윙 올라가는 거를 좀 보조하는 역할, 준비하는 역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아마 잘 따라하셨으면 어드레스는 이제 완성이 되신 건데요. 정리해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드레스 시작은 네. 양발을 모은 상태로 클럽을 정확히 정렬한 상태로 시작을 하실 거고요. 물론 그립은 정확히 잘 잡은 상태겠죠. 그 상태에서 양발을 좌우로 똑같이 벌려서 어깨 넓이 정도까지만 그리고 볼의 위치는 내 스탠스 중간 정도 그리고 양발의 모양은 살짝 바깥으로 해서 몸이 잘 회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이제 그 상태에서 골반을 최대한 뒤로 많이 빼고 무릎을 살짝 굽혀서 굉장히 균형감 있고 안정감 있는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럽을 이제 부드럽게 내린 상태로 내 볼하고 내 몸하고의 거리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손의 위치는 머리 위치부터 해야겠네요. 머리 위치는 내 스탠스 항상 중간이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뭐 신경을 안 써도 아마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한번 체크를 해서 내 머리가 잘 되어 있는지 너무 이렇게 되어 있다거나 너무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머리치는 스탠스 중간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내 그립의 위치는 어떤 클럽이든지 간에 공보단만 살짝 왼쪽으로 살짝 앞쪽으로 해서 백스윙이 부드럽게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고요. 왼팔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그냥 편다는 느낌 정도로만요. 힘을 줘가지고 꽉 피는 것도 아니고 굽혀있어도 안 좋고요. 아까 좀 빼먹었는데 왼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윙하시는 동안에 이렇게 핀 상태를 좀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스윙 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 짝대기처럼 쭉 핀 상태로 스윙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제 부드럽게 핀 상태에서 왼팔이 필 수 있게 공 맞는 순간까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드레스에서부터 미리 좀 핀 상태로 부드럽게 핀 상태로 해주시면 좋고 오른팔 같은 경우에는 살짝 팔꿈치가 내 몸쪽으로 완전히 붙이는 건 아니고 몸쪽으로 붙을 수 있도록 살짝만 굽혀주시면 됩니다. 살짝만 굽혀서 백스윙 올라갈 때 오른팔이 자연스럽게 굽혀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어드레스는 완성이 되신 겁니다. 좋은 어드레스는 이제 좋은 스윙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꼭 굳이 연습장이 아니더라도요. 집에서라도 맨손으로 할 수 있거든요. 맨손으로라도 항상 어드레스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계속 연습을 해서 몸에 많이 숙달을 시키셔야 돼요. 제가 그립 잡을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립 잡는 것에 제일 좀 제가 중요한 거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가 그립을 수시로 잡아보고 수시로 점검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었는데 어드레스는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수시로 한번 자세를 한번 잡아보시고 잘 되고 있는지 점검 한번 해보시고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 처음에는 어드레스를 하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고 이것저것 막 신경 쓸 게 많긴 하지만 익숙해지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자세가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 때나 막 해도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어드레스가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는 미리 좀 반복 연습을 미리 해두시면 분명히 스윙하실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 이제 어드레스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좋은 어드레스 꼭 완성하셔가지고 좋은 스윙까지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